XSFM입니다. IDWK. 정정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는 진행 시간이 오전 6시에서 오후 8시가 아닌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입니다. 알려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선거에 임하는 정치인들을 오랜 기간 바라보다가 우리는 산업재해에 가까운 심각한 혼돈을 느끼고 납니다. 왜 저들은 이해할 수 없는 움직임과 언행을 보이는가? 왜 지키지 않을 것이 분명한 약속을 하는가? 왜 어긋난 사실관계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드는가? 그리고 왜 저 모든 것을 최소한 겉으로는 부끄러워하지도 않는가? 그러다 말고 우리가 믿는 상식이란 지구 표면적처럼 넓은 곳의 한낱 모래알처럼 세상 그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특수하고 좁은 범위의 생각인지도 모르겠다 싶어 움츠러들곤 합니다. 선거 방송이 몸은 힘든데 마음이 편한 점이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개개인의 상식에 맡기면 그만이거든요. 제19대 대통령 선거 데이터 센트럴 기호 6번 새누리당 조원진 후보 시간입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19대 대통령 선거 데이터 센트럴 기호 6번 새누리당 조원진. 도박은 좀 해보셨습니까? 도박의 교과서가 있다면 기본 과목은 비현실적 허장성세와 현실적 협상일 것입니다. 여기에 세불리기 기술을 더하면 그것이 정치입니다. 처음에 취업할 때나 날 받아주는 곳만 있다면 하면서 큰 계산이 없지. 세상에 나가 시간이 흐르면 누구나 이런 술싸움을 합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변수가 더해지면 머릿속이 복잡해져서 장고 끝에 악수도 둡니다. 어른들은 결과론을 좋아하다 보니 오늘의 악수는 내일의 역전의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하루하고 말 거 아닌 프로 정치인들은 오늘은 대의에 맞지 않아 욕을 먹더라도 내일을 위한 좋은 수를 둔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또 새벽같이 일어나 열심히 정치를 합니다. XSFM의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19대 대통령 선거 데이터 센트럴입니다. 저는 프로듀서 더불어 UMC입니다. 전형적인 야합을 보여주고 있는 진행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대선 데이터 센트럴 팀의 출석을 부르겠습니다. 자유면상 PD입니다. 네, 자유면상입니다. 그 오늘 조원진 후보, 저희 거예요, 원래는. 그래요? 저희 귀염둥이였는데. 네, 사사로운 물건인 양 말하고 있어요? 뭐 아쉽지만, 네. 예. 또 물밑에서 또 저희가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아, 네. 네. 물밑에서 얘기하고 있는 걸 방송에서 얘기하시네. V3 환타님을 소개합니다. 대세는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 어저께도 원래 알고 있었어요. 예, 정해져 있었어요. 예, 이제 그 약간의 하강세를 다시 멈추고 조정기 원래 받을 줄 알았어요. 우리는 원래 이제 올라가면 조정기를 받아야 되는데 네. 다시 대세 상승의 국면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단 두 정파에서 투항 선언을 할 기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기다리세요. 저희가 바로 이제 당신을 달빛 기사단 조져드리겠습니다. 바른 윤세민 기자 소개합니다. 이런 젠장. 네. 내가 이렇게 싫어요? 방금 전에 UMC님이 그렇게 진지하게 스웩을 부리고 있는 와중에 문자가 띵 와가지고 다급하게 진동을 끌려고 핸드폰을 딱 보니까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 기호 2번 홍준표입니다. 아, 그거 왔어요? 네. 아, 그런 문자도 오는구나. 처음 왔네요, 이번 대선 들어서. 아, 심상조 기술행정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AS가 있습니다. 어, 그래요. 우리 기호 15번 무소속의 김민찬 후보. 제가 월드마스터 위원회 홍보하러 나온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본인의 덕질하는 분야가 있더라고요. 땅굴이라고 남재준 후보한테 땅굴의 유무에 대해서 그렇게 물어보고 3억을 태웠습니다. 아, 태웠다는 표현 되게 적당해 보여요. 네. 지식인이 3억이었네요. 내공을 다 건 줄 알았는데 재산을 다 걸었어요. 네. 재산이 5억이었죠 아마. 그렇습니다. 이미 기타금 3억을 냈거든요. 네. 오늘의 호스트 새누리 도돈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좀 조원진처럼 인사 좀 해요, 좀. 조원진 같이 인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일단 목이 쉬어야죠. 곰처럼 배를 내밀고. 박근혜를 석방하라. 네, 그렇습니다. 아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이재명 시장, 성남시장한테 실실 쪼개지 말라고.
광고를 듣고 탄핵 이전으로 모든 것을 되돌려놓을 조원진 후보의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땐 내가 1위였는데요. 또 안 도와줄 거면 가만히나 좀 냅두지. 서러워 죽겠어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1위였던 적이 없어요. 1위였어요? 아니, 1위였던 적 있었어. 뭐가 잠깐. 1위였습니까? 언제 그 대선 주자 지지율 1위였던 적 있어요? 아, 있어요, 있어요. 여당 대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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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있어요. 새누리당 내에서? 네. 네. 아, 반도 없고 네. 황도 없을 때. 하지만 지금은 광고를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서는 거대 두 야당 간의 협상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죠. 에버리온 TV. 한 번만 찍어본 사람은 없는 빅그린 헤어케어. 대선이 다가올 땐 콕 집어 콕 김치. 이탈리아에서 온 총리 라 파스티체리아에서 도와주고 있는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대통령 선거 데이터 센트럴. 잠시 후에 기호 6번 새누리당 조원진 후보의 데이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XSFM입니다. Maestro pasticcere. La pasticceria. La pasticceria는 이탈리아 마에스트로에게 직접 수확한 파스티체레가 전통의 방식 그대로 최고의 재료와 함께 구우는 천연 발효 빵입니다. 일반적인 제빵에서 사용하는 이스트를 쓰지 않은 이탈리아 전통 방식의 천연 발효종을 사용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풍미와 식감. 천연 발효 빵이라 장기간 보관해도 맛은 그대로. 방부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 건강에도 좋은 라 파스티체리아. 낯설은 만큼의 기대감. 이탈리아에서 온 케이크 라 파스티체리아. 콕 집어 콕. 깔끔한 맛의 경기도 김치를 만들기 어려울 땐 콕 집어 콕. 오차 없이 지켜지는 절임 과정. 양념 배합, 저온 발효, 숙성. 정부가 보증한 전통 식품 인증 업체예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두피도 피부니까. 클렌징으로 세안하고 스킨, 로션, 영양크림까지. 얼굴엔 놓치기 싫은 피부관리. 같은 피부인 두피는 잊고 계셨나요? 깨끗하게 씻어낼 땐 빅그린 투쓰리 샴푸. 두피와 모발에 영향을 줄 땐 투쓰리 스칼프 트리트먼트.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면 안 되죠. 두피 역시 소중한 내 피부니까요. 두피도 피부니까. 빅그린 투쓰리 샴푸 투쓰리 트리트먼트. 빅그린. 모발 손상에는 투쓰리 헤어팩. 블루투스 헤드폰 몬스터 소니 자브라 와이어리스 조인 더 프리덤 액세스몰. 예, 새누리당에서 단독 입후보 추대된 후보 곰돌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공보가 반달곰인 것 같았는데. 예, 공보가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 도도님 손에 공보가 들려 있습니다. 예. 센터에 곰돌이가 있어요. 네. 예. 반달곰 마크 자리에 태극 마크가 있죠. 예. 아, 그렇구나. 반달곰이 맞긴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반달을 없애버리면, 아, 티셔츠를 입었으므로 정체를 알 수 없군요. 그렇죠. 네. 네. 드디어 우리나라도 곰돌이포와 테디베어를 이길 곰돌이 캐릭터를 하나 가지게 되었네요. 아, 예. 그리고 또 하반신이 안 나와서 그 바지를 입고 있는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전력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이 전략이 이제 먹힌다고 치면은 이제 다음 선거부터는 누가 뽀로로를 잡느냐, 누가 크롬을 잡느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네요. 아, 타요로 레바 뭐 이제 타요 버스나 뭐 토마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상한 마스코트 보는 거는 지자체 선거할 때 보는 걸로 충분한데 이젠 대선 때도 볼지도 모르겠네요. 아니 무슨 올림픽도 아니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곰돌이가 나와요. 예, 곰돌이 나온 올림픽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마스코트? 올림픽이나 예, 그 소련 1980년 소련 올림픽. 그러니까 그땐 곰이었어요? 예. 올림픽 그 마스코트를 다 외우고 계세요? 한국 패럴림픽이 반달곰이었죠. 상징이. 아~ 예, 2인 삼각하고 있는 이웅 삼각하고 있는. 아무튼 조원진 후보 곰 옆에 있습니다. 예. 새누리당에서 단독 입후보에서 추대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추대 형태의 후보가 지금 두 번째로 나오고 있어요. 기호 10번 민중연합당의 김선동 후보. 기호 6번 새누리당의 조원진 후보입니다. 양쪽 끝의 특징이죠. 네. 양쪽 끝은 추대한다. 그렇습니다. 네. 네. 이 당은 좀 기존의 새누리당과 좀 다른 당이라서요. 네. 일단 창당한 지가 한 달이 채 안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올해 4월 5일에 창당을 했고요. 네. 창당을 한 유명 인사로는 박사모 회장 정광용. 아, 네. 그도 네. 어느샌가 유명해졌죠. 예. 네. 그리고 변희재. 아, 네. 그분 전략통이라고 하죠. 그 정당에서. 네. 전략본부장이죠. 전략본부장. 그리고 정미홍. 아, 그분 네. 유명하죠. 예. 네.
헤어스타일도 남다르시죠. 네임드들이. 와, 슈프림 같다. 예. 원피스 예. 보는 것 같아요. 월드 페이머스. 실무예죠. 예. 예. 진정한 명이네. 예, 이런 분들이 있고 사실 이 세 명은 전부 경선에 참여를 하려고 했는데 네. 조원진 후보, 우리 곰돌이 후보가 자유한국당을 탈당해서 합류하면서 단독 입 후보에서 추대가 됐습니다. 아, 그래도 이분들도 그, 월드 페이머스 한 분들인데, 왜 그렇게 자리를 내주셨을까요? 경선을 포기하고. 그러게 말이에요. 네. 네. 즉시 포기를 하셨더라고요. 아이고. 네. 그 별거 아닌데, 달서에서 계속 당선돼가지고. 별거 아니에요? 괜찮네. 아니, 왜 남의 당 후보를 비하하세요? 그런가요? 아니 왜냐면 이제 유승민 이게 후보 이게 패권주의되니까 그죠 눈 내려다보는데 뭐가 아 이렇게 말 아니 결국은 지금은 내려다보지만 대통합을 할 건데요 집권을 하면 걱정 마세요 여러분 근데 유승민 후보의 불딱한 처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반 나오기 전에 황뜨기 전에 이런 때는 유승민 후보 정말 저 새누리당 내에서 지지도 엄청 높았는데 당원들도 매우 좋아하는 페이버릿이었는데 지금 당이 돈을 뿌리치고 튀어나왔고 지역 기반을 뿌리치고 튀어나오자 네. 대구 한복판에서 그렇게 다선을 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 박근혜를 만들어내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국회의원이 외로워 죽겠어요. 외로워 죽겠잖아요. 달서는 박이 친박들에게 물려주는 가장 가까운 장독대잖아요. 거기서 불씨죠, 불씨. 예, 거기서 삼선을 했으면 시련 없이 정치를 했다는 의미잖아요. 철 시작부터 거칠게 말하게 되네요. 지금 입당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광용 그 박사모 회장, 탄기국 회장 검찰 네. 소환할 때 네. 정광용 씨가 이런 말 했잖아요. 뭐요? 지금 그 야당의 선대위 있는 사람을 함부로 검찰에 오라가라는 게 좀 말이 되냐, 대선 기간 동안에. 아~ 그래서 대선 끝나고 내가 출두하겠다라고 했으나 체포영장을 발부한다는 소식이 들리자 출두를 했었거든요. 네. 어쨌든 새누리당의 등장으로 인해 가지고 정광용 씨가 드신 분들도 이제 야당의 선대본. 아, 그럼 검찰에서. 거기다 심지어 원 네임. 아, 그, 신나게 큰 소리 치신 거 아니에요? 예. 네. 야당인데 선대본부장 오라 가라 해? 그니까. 이러자 검찰에서. 니는 정치 탈환하는 거야, 지금? 그럼 체포되시든가. 내일 가겠습니다. 공부하세요. 네. 내일 가겠습니다. 이게 조삼모사. 내일 아침은 어떠십니까? 당 홈페이지 대부분이 조원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 네. 이것이 민중연합당. 자꾸 민중연합당하고 비교해. 민중연합당은 당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 조원진만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네. 좀 포털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새누리당을 검색을 하면 네. 자유한국당이랑 섞여서 지금 검색이 됩니다. 구글이든 뭐 네이버든 다음이든 지금 그게 혼재가 돼서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조원진이 인증을 했죠. 뭐라고요? 얼치기 우파 정당이라고 인증을 했기 때문에 아, 그렇죠. 예, 그쪽으로 빠지시면 안 됩니다. 아, 그러면은 새누리당 지지자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을 검색하고 싶으면 네. 얼치기 우파 정당을 검색하는 쪽이 낫겠다. 그렇습니다. 아, 아니요. 네. 새누리당이라고 검색하는 쪽이 낫네요. 그래요? 제가 지금 검색을 해 보니까. 네, 뭐라고 나와요? 아니, 새누리당을 검색해서 현재 새누리당을 들어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아, 그게 맞아요. 그거는 이제 그 김민석 전 그냥 민주당 대표도 고민하던 부분일 거예요. 민주당을 치면 민주통합당만 나왔으니까. 우리 당이 욕하고 있는 당을 검색하려면 우리 당 이름을 검색해라. 좋습니다. 헌정사상 가장 깨끗한 대통령. 이래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십시오. 아, 제가 그게 누구예요라고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예. 박근혜 대통령은 헌정사상 가장 깨끗한 대통령입니다. 이건 마치 늘 푸른 한국당인 이재호 후보와도 비슷합니다. 그 한 가지 목표를 위해 나왔달까요? 예. 네. 저희 집 앞에 그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조원진 옆에 박근혜 석방하라. 이것밖에 아, 안 써 있습니다. 그 대선 후보 현수막에 조원진 써 있고 박근혜 석방하라 나와 있어요? 네, 저희 동네는 그 현수막이 있고요. 그 현수막 밑에 남진 씨 콘서트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네. 남진 씨 콘서트 현수막이 되게 대선 후보처럼 생겼어요. 5월의 대통령이죠. 네. 가정의 달맞이. 네, 바스트샷이 이렇게 웃고 있는 바스트샷이 있고요. 옆에 네. 남진이라고 써 있어가지고. 남진하고 공약은 디너쇼. 네. 네. 속식 제공. 왜냐면 디너쇼거든요. 네. 그러네. 예. 원내 1석입니다, 현재. 그렇죠. 예. 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치면 정부 지원이 전혀 필요 없는 정당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대요? 예. 그들이 말하는 우리는 되게 부자군요. 네, 당 홈페이지에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지금 탄기국 홈페이지 가면은 공지로 당비 특별 당비 납입 구좌 및 후원의 구좌 안내. 아, 탄기국이요? 네, 축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조원진 후원금 계좌 오픈.
아, 생각해보니까. 직책당비 선납운동을 전개합니다. 조원진 후보를 통해서 탄기국이 정치 세력화했군요, 어엿하게. 탄기국이 공식화된 거죠. 그러니까 탄기국 지금 홈피, 그러니까 과거 예. 박사모죠. 예. 홈피 가면 지금 새누리당 홈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로고도 새누리당 로고가 박혀있고요, 이제. 아. 네. 원내 한석 들어온 것만으로도 이렇게 목을 빨리 축이다니. 확실히 준비된 조직이었어요. 우리는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운영으로 투명한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네, 자꾸 우리랍니다. 예. 네. 태극기 집회, 애국국민 500만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 우리 우익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아, 이게 어제 오영국 후보 때처럼 그런 거 없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500만이라니. 예. 예, 매주 토요일 2시 시청 앞 대한문에서 뵙겠다고 하네요. 그냥 지금 탄기국 홈페이지로 가시는 게 탄기국 다음 카페로 가시는 게 새누리당 소식은 가장 빨리 알아보실 수 있는 루트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또 박사모 회원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10년 숨어 있는. 그거 강퇴 안 당하셨어요? 저는 안 자르더라고요. 커밍아웃하고 강퇴 안 당하셨어요? 그거 했자 몰랐잖아요, 트윗에. 네. 안 잘랐어요, 저는. 지금도 들어가 있어요. 네. 저희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뵙고 유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만날 수가 없잖아요. 네. 아시다시피 그 출입이 허용된 분들 이름에 제가 듣기로는 우리 조원진 후보가 안 들어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만날 수는 없었고, 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과 모여서 그분이 들으실 수 있도록 구호를 좀 외치고 시작을 하신 것 같아요. 와. 예, 밖에서 이제. 그 봉주버스가 하던 일인데. 난 그 얘기 하려다가 할까 말까 했는데. 네. 그래서 지금 새누리당 홈페이지에 크게 보이는 포스터가요. 그 조원진 후보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악수를 하고 있는 사진에 우리는 반드시 다시 만날 것입니다. 예, 맞아요. 크게 박혀있는 네, 사진이 있네요. 이따 좀 있으면 노래 막 직녀에게 틀지도 몰라. 공보를 보면 이제 저번에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 출마하셨을 때 공보가 화려하게 12페이지거든요. 네. 이번 대선 공보를 아마 받으신 분도 이제 있을 텐데. 4페이지입니다. 단촐하게 4페이지입니다. 네. 여기 표지를 그래서 보면은 경력 부분에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 원내수석 부대표, 전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 중앙선대위 불법선거감시단장, 전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 좌상단에 태극기 애국신당 새누리당이라고 써있단 말이에요. 네. 이 새누리당과 경력상의 새누리당은 다른 새누리당입니다. 아, 네, 그럼요. 그렇죠. 네, 네, 네. 구새누리와 신새누리를 나눌 그러게요. 수 있죠. 그러게요. 구새누리당이라고 예. 표기해주는 게 보통은 예의일 텐데. 예. 여튼 예. 그냥 썼습니다. 같은 당 출신이신 모양이고요. 네. 정신은 이어가잖아요. 아, 네. 지금 유행하고 있는 곰 세 마리란 노래를 혹시 아시나요? 아, 네. 아, 예, 예. 알죠. 네, 그 노래는 그 송혜교 씨, 정지윤 씨의 풀하우스 때부터 유행했어요. 아빠 곰은 뭐. 민망해서 노래 근처로도 못 가겠어요. 그네 곰은 깨끗해. 이건 언론 얘기를 좀 하게 될 텐데 인터넷에 채널 A발 기사로 이게 나왔거든요. 이 노래가 사실은 이 후보 측에서 처음 제안한 노래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한 네티즌이 네이버 블로그에 올린 게 최초예요. 아,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가사만 그때는 올라가 있고 새누리당에 전화를 계속했는데 이분이 받지를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네이버에 올렸대요. 아, 예. 그래서 이게 일베에서 나온 노래라는 설도 있는데 일베글도 제가 확인은 했는데 네이버 블로그 쪽이 업로드 시간이 제일 빠릅니다. 아, 예예예.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채널 A 같은 경우에 이게 후보가 발표한 노래를 기사화한 게 아니라 그 네이버 블로그를 보고 기사화를 한 거예요. 아, 그랬다가 나중에 당이 보고 그걸 노래로 썼다. 예. 순서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지금 캠페인에 있어서 노래 만드는데도 돈을 안 썼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는 한데요. 지금 유튜브 가면 이 노래를 들으실 수 있거든요. 예. 지금 음원 제작을 다 하고 영상도 다 넣어가지고 만들었더라고요. 예. 프로필로 일단 가죠. 네. 기호 6번 새누리당 조원진. 1959년 1월 7일생. 58세입니다. 네. 주소는 당연히 대구 광역시 달서구 장기로. 네. 그리고 대구 종로초등학교 협성중학교 청구고등학교를 입학해서 인천고등학교 졸업. 외대 정치외교학 학사.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를 나왔고요. 전과가 1992년에 한 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짜리 하나가 있는데 별도의 소명 내용은 없습니다.
별도의 소명당이 없고 그 다음에 인터뷰에서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면 예. 이제 후보의 태도는 뭐 다 알면서 예. 정도로 봐도 좋겠습니다. 90년대에 150이다. 뭐 가로수나 택시 정류장을 들이받았든지 음주운전을 했든지 둘 중에 하나죠. 음주면은 이게 써있지 않나요? 아닌가? 음주운전도 쓰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옛날 기록은 아무도 안 써져 있습니다. 예. 2주에 많이 봤네요. 예. 예. 그리고 재산은 대구에 아파트가 하나가 있고 대구와 여의도에 전세권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외 예금이나 보험 채무가 약간 양씩 있고 2008년에 중국 북경의 무역회사인 북경유성공간상무유한공사에 66% 비율이에요. 그죠. 이렇게 해서 2억 5천만 원을 출자한 지분이 있습니다. 이게 참 특이하죠. 예. 그리고 더 웃긴 건 이 회사의 연간 매출액은 220만 원이에요. 월간이 아닙니다. 연간입니다. 220만 원 위안도 아니고요? 원이라고 적혀 아니에요? 있습니다. 그래요? 예. 월 매출이 220만 원이면요. 월급이잖아. 연간인데? 알바의 월급이잖아. 연매출이? 연매출입니다. 220억이겠지. 220만 원이라고 어쨌든 적혀 있습니다. 연간 네, 매출이 220만 원. 예. 근데 거기에 2억 5천을 5천, 투자했다고? 예, 2억 5천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66% 비율이라고 하니까 33%는 또 누가 그 하신 분이 있겠죠. 예, 전체 재산은 근데 원래 조원진 후보가 이 중국통으로 좀 유명하잖아요. 네. 예. 옛날에 저 박근혜 초기 때 예. 중국 특사 간 적도 있고 예. 그렇죠. 그쪽에서 이제 사업을 쭉 해가지고 예. 예. 근데 사업을 그러니까 했는데 연간 매출액이 220이면 이 사람은 굉장히 무능한 사업가 아닌가요? 그 중국 통이라고 그랬지 돈을 잘 번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아 맞습니다. 돈 통이라고는 안 했습니다. 그 재산의 좀 특이한 점은 전세가 둘 아파트 그 자가 하나 이렇게 돼 있는데 두 채는 대구 달서에 있고 하나는 영등포구 의사당 대로에 있는데 네. 의사당 대로에 있는 것이 80제곱미터 원룸이잖아요. 그렇죠. 이 아니죠? 신고가 왜요? 80제곱미터는 원룸이 아니죠. 뭐예요? 원룸 아니에요? 80제곱미터면은 이거 3.3으로 나눠보세요. 20몇 평이 네. 되죠. 아. 예, 20몇 평이니까 네. 뭐 원룸은 아니겠네요. 원룸 작은 아파트일 네. 수도 있고. 전 반대합니다. 영등포구하고 마포구에서 22평이라 그러면 그거는 네. 공용 공간을 빼고 한 12, 3평 된다고 봅니다. 저는 조금 큰 중급 규모의 원룸이라고 봐요. 의사당 대로면은 더더욱이. 전 사무실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더더욱이 이게 이 재산 신고를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가 원룸이 맞다면 본인은 원룸에 사는 기러기 아빠라는 의미가 돼요. 하지만 아니, 대구에 원룸에 산다고 다 기러기 아빠는 아니죠. 대구에 아파트가 있잖아요. 자가가 있고 지역구에.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간에 중앙정치도 해야 되니까 네. 왔다 갔다 하느라고 하나 예. 얻어놓은 거 아닐까요? 라고 생각을 예,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예. 근데 저 도도님의 추측에 하면 그게 사무실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사는 집이 안 나와 있어요. 그 라쿠라쿠 침대가 있는 거죠. 아 여기저기 그 라쿠라쿠 침대가 바퀴가 있잖아요. 그냥 아~ 거기 안 잡는 데서 대충 굴러다니면서 이렇게 누워 자는 거가 아닌 이상 그 본인의 서울에서의 국회 주변에서의 주거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예 달서병쯤 먼 곳에 달서병쯤 안정적인 표밭에 있는 사람이 달서병을 자주 갈 리가 없다고 봅니다. 예. 뭐 그런 의심은 들었고요. 네, 대구에도 그다음에, 어쨌든 예. 하나 있고 차는 09년 SM5 하나하고 12년식 카니발 리무진이 있는데 이거 궁금해서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정치인이 자기 저 재산으로 등록해놓는 카니발 리무진은 보통 연예인들 타고 다니는 거 의원실 일정 이동용입니다. 그거만 등록돼 있죠? 그러면 그건 차가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셔도 좀 무방합니다. 예. 아, SM5 있다면서요. 아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있고요. 네. 네. 그 차량이 제공되는 걸로 다들 아시는데 삽니다. 네, 본인 그 의원이 본인 직접 사야 되죠. 네, 그렇죠. 네, 네. 이제 그 사실이 몇 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무한도전에서 한번 얘기하니까 지금 온 국민들이 바로 이해했죠. 국회의원은 늘어나야 한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들어가는 돈이 많다. 예, 들어가는 돈 많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후보가 줄이자고 하고 있지 않나요? 그니까 말이죠. 그렇죠. 그런가요? 예. 한 명만 줄이자고 하고 있지 않나요? 아니요. 유 후보도 줄이자고 많아요. 하고 있고 일단. 네. 당신 후보가 줄이자고 하고 있어요. 200명으로. 맞아요. 이러니까 저기 후단협 당하죠. 후단협이 뭐예요? 후보 단일화 협의. 아. 후단협도 모르니까 방어가 안 되잖아요. 적 좀 바짝 차리세요. 네. 재산은 5억 6천만 원 손 정도가 되고. 합당한 사람들끼리 그렇게 싸웠으면 되겠습니까? 그거. 아직 네. 합당 안 아니요. 하시지 않았나요? 합당한 사람들이 좌파입니다. 아,
그래요? 네. 단일화는 저로 하셔야죠. 네. 이런 젠장. 국민 여러분, 순 야합입니다. 그죠? 재산은 5억 6천만 원 선, 그리고 납부 세금이 한 3,600만 원 정도 되고, 체납액은 없고요. 다만, 이제 저번 총선 대비해서 1년이 채 안 됐죠. 북경에 있는 회사의 연간 매출액은 220만 원이지만, 재산은 5,500만 원 강약 증가가 됐습니다. 그 회사 직원들은 월급도 안 받나 봐요. 그러게요. 뭘 만들면 회사 매출이 연 220만 원이야? 그러게요. 제주 산책도 그거보다 많이 벌어. 봉투 붙이나요? 봉투 붙이는 거 우습게 보지 마세요. 아니 그러니까 좀 여유롭게 붙이면 네. 1년 매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 혹은 조원진 후보의 출자액이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출자를 2,500원에 쓸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악의가 맞아 들어갑니다. 군대에는 본인 육군 하사 만기 소녀. 네. 아들은 98년생인데 2017년 병역 판정 검사 대상. 아직 안 받은 거죠? 그렇죠. 20살이죠? 네. 일반 하사 전역인데요. 이 일반 하사라는 제도는 이게 그 환타님 때도 없었을 겁니다. 네, 맞아요. 예. 병장에서 차출되어 나간 하사예요. 그러니까 그 복무 기간은 같아요. 좀 빡세기만 해요. 그 몇 번 부활되려고 막 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건 부활하려고 막 하고 그랬었어요. 네, 그건 이제 참여정부에서 그 6개월 동안 더 복무하게 하고 월급을 많이 주는 형태로 바꿔서 부활하려고 했던 적이 네, 있었죠. 네. 그거는 아니고요. 그냥 똑같은 병장인데 하사라고 달고 전역한 겁니다. 예, 네, 대우그룹 중국 기획조사부장 경력이 있습니다. 음흠. 중국에 대해서 좀 많이 아시는 것 같은데. 네. 예, 매출액이. 대우그룹 최연소 부장 출신이에요. 네. 그리고 96년에, 1996년에 15대 황병태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정계에 입문합니다. 제중국 한국인회 부회장, 세계해외 한인무역협회 북경지회 지회장 경력이 있습니다. 고위직 및 선출직 커리어는? 아, 이분이 원래 그 정치 시작을 YS계로 시작을 하고, 통일민주당 발기인이에요. 네.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면 외대 시절에 이제 학생 운동을 좀 하셨던 걸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경력을 딱 봐도 어디 한인회장하고 무슨 후원회장하고 이런 사람들의 말로는 보통 공천 근처를 다닙니다. 네. 그 이제 과거에는 지금은 이제 힘이 별로 없는데 학생회 안에 예비역 청년학생협의회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시민 씨 같은 경우도 이제 80년에 예비역 그 조직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고문으로서 나름 이제 외대 학원 자주화 투쟁의 선봉이었다고도 하고 있고, 이 외대가 또 들어가 보면 이제 학생운동권들이 되게 화려하죠. 네. 그러니까 임수경 씨가 있고, 지난번에 국회의원을 했던 네. 이석기 씨가 있죠. 네. 정봉주 씨가 있어요. 네. 그리고 윤원석 전 민중의 소리 대표가 있고, 네. 그리고 조원진 씨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조직이죠. 특히 네. 이제 이분은 용인 외대 서울인데 외대 용인캠 같은 경우는 뭐 한때 17개 전국에 있던 모든 운동권 분파가 있었다 할 정도로 이제 운동권의 백화점이라는 얘기를 들었던 곳이었고 네. 그래서인가 이제 이런 일도 있었어요. 조원진 후보와는 좀 다른 이력인데 2015년 5월 11일 날 대구 달서병에 새누리당 당원, 그러니까 구새누리당 당원 300명을 데리고 5.18 묘역을 찾아요. 그래서 이문현 행진곡을 부르고 네. 그리고 이 노래가 지정곡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발언을 한 적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15년이니까 이거 어마어마하죠. 이제 2년 사이의 변화가. 네. 그리고 그래서 그런가 정치 입문도 통일민주당 창당 발기인으로 YS계였던 황병태. 그러니까 이분이 민정당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YS계로 출발을 해가지고 거기서 보좌관을 하다가 이 황병태 씨가 김동길 씨가 국회의원이 나온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통일국민당으로 나왔죠. 이때 불일교 낙선을 해요. 네. 그때 황병태 의원의 소개로 김우중 대의장을 만나는데 아, 이 이빨이 좋은 거예요, 되게. 네. 그래서 아, 너 좀 부장하라 그래가지고 최연소 부장을 다는 거예요. 그렇게 스토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네. 그래가지고 최연소 부장. 네. 또 97년 때는 이인재 캠프에 있었대요. 나름 파괴왕입니다. 예. 네. 이 사람이 들어오고 얼마 안 돼서 대우는 공중분해되고요. 그렇죠. 네. 이인재 캠프도 네, 당했죠. 네. 뭐 이런 성격도 있대요. 이분의 이제 품성 중에 하나가 딱 18대 국회의원 입성하자마자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표한테 폼나고 좋은 일은 다른 의원 다 시키고 딱 생각했을 때 골치 아프다는 일을 주면 내가 하겠다. 이런 이 멋진. 예. 그러니까 정말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말을 누군가 하는 걸 제가 듣죠? 그럼 그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우와 이빨 봐. 어찌됐건 이번에도 팍팍 터네. 네. 그 박근혜 전 503호님과 1503호님과 만나가지고 교감을 나누고 새누리당은 창당했다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어찌됐건 그렇죠. 그러니까 유일한 이제 그 503호 인증당이죠. 네. 예. 네, 그러니까
남재준 후보나 이런 분은 인증 같은 비공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황교안에 이어서 두 번째 그 폐족을 자처한 충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지금도 그 역할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박삼 홈페이지 가면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정현은 도대체 뭐 하냐? 왜 조원진 혼자 고생하게 하냐? 막 이런 고민이 많으시겠죠. 네. 이정현 의원 제일 기대돼요. 네, 이상입니다. 지금 탈당하셨죠, 그분도. 그렇죠. 고위직 및 선출직 커리어 대구 달서구 병에서 3선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2008년부터 나왔는데 18대에는 친박연대로 나오셨고 이후 19, 20대는 새누리당으로 출마하여 당선이 되셨죠. 물론 그, 이 새누리당은 네. 구새누리당입니다. 그러니까 현 새누리당이 아닙니다. 그 이제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 신고서를 제가 이제 막 한 2, 3천 부 보았는데 그 보통은 윗칸을 옛날 걸 쓰고요. 아래칸으로 내려갈수록 요즘 기록이 나와요. 네. 제가 아는 후보 중에 맨 위에 가장 최근 기록을 쓴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역순으로. 예, 역순으로 썼어요. 조사하기 쉬우라고. 여기는 우리는 다 알죠. 그리고 저는 보고서 처음에 그 연도별로 여기서 막 2016을 시작하는 거예요. 2016, 2012, 2008 이러는 거야. 그리고 밑에 두 번은 그 저 가장 옛날 두 번은 떨어졌거든. 보면서 위에는 당선, 밑에는 낙선인 거야. 어? 젊었을 때만 됐나 보다? 이러고 있었죠. 아. 예. 이것도 스탠다드를 잘 모르시더라. 예. 제가 보기엔 그 스프레드 시트에서 표를 갖다가 항목별로 이렇게 정렬하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아, 화살표를 한번 더 눌렀구나. 아, 그걸 봐도 당선이 위로 가도록 정렬을 한 게 아닌가. 당선순 정렬. 네네. 당선순 정렬. 네. 20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의안 중에선 대한반영 폐기된 의안이 한 건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다른 법은요? 아, 대표 발의 법안이 총 6개예요. 아, 네네네. 1년 됐잖아요, 이제. 아. 다른 법이 법안 발의한다고 되게 그, 언론은 많이 모아요. 조원진 의원이요? 예. 조원진 후보가? 그러니까 인터뷰는 되게 많이 해요. 법안 발의 예정 중. 그쪽에는 오. 그쪽에선 그게 유능한 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는 되게 많이 하는데 법안 발의는 6건이라고요? 예. 예, 1년에 6개고 대한반영 폐기 1건. 반영 폐기가 1건, 나머지 5건은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18, 19대를 봤는데요. 국회의정 활동 8년간 대표 발의한 의안 76건 중 가결이 8건, 대한반영 폐기 22건이 있습니다. 뚝심 있는 정치인이다. 예. 뭐라고 말해줘야 돼? 국회의원 당선 후로 국회 환노위 간사,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을 지냈고 한나라당 시절에 원내 부대표, 지방선거 공천심사회 위원, 조직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 이거 뭐하는 데예요? 정책 연성해 주는 곳이겠죠. 조직을 강화시켜 주는 거겠죠. 네. 이렇게 뭐 원내 위원장들 임명 바꾸고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모아놓고 뭐 주문서 같은 거 매기고. 네. 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고요. 19대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위원, 정보위원회 간사, 안행위 간사, 공무원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등을 지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여당 간사로 활동하면서 뭐 세월호 같은 관련된 법안들을 네. 기가 막히게 또 막아낸. 막아내고. 유가족이 일단 가만히 있으라고. 네. 일당백으로 활약을 많이 했었죠. 네. 20대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결위죠. 그리고 네. 환노위에서 활동을 했고요. 국회에서 그러니까 다양한 여러 위원회를 두루 거쳤죠. 2016년 8월부터 12월까지는 새누리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근데 네. 그 새누리당이 지금 있는 새누리당과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아, 네. 한 세 번 말씀드리죠. 수석 부대표기도 했었죠. 그렇죠. 네. 예. 조원진 후보의 공약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이건 대한민국을 재건하기 위한 국가 대개조 프로젝트를 말씀하십니다. 네. 아니, 이런 거 한숨 쉬면 안 돼요. 이건 편향적이에요. 아, 맞다. 조원진 의원님은 또 그거 있잖아요. 국가 대개조다. 대개조라니. 필리버스터 때 이제 막 나와서 연대에 소리 지르다가 이석현 국회의장이 네. 그 강퇴당해야 정신 차리겠냐고 그래가지고. 네. 그분도 조원진 의원이시죠. 그렇죠. 이제 아프리카 TV에 매달려 있던 이 수많은 그 집에 있던 잉여들이 그 국회 TV를 보게 만드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전 김광진 의원도 은수미 의원도 아닌 조원준 후보라고 봐요. 예, 뭐 네. 언제 나와서 난입을 할까를 기대하면서 강퇴를 당하고 그 저 마리텔의 PD 누구죠? 제일 중요한 분? 볼모트? 그렇죠. 그 역할을 하신 거죠. 그때 사람들이 트위터에서 지금쯤 들어갈 텐데 하고 막 예측하고 그랬잖아요. 힐러조 투입 타이밍 됐는데 하면서 좀 쿨타임 찼다고. 쿨타임.
쿨타임 지켜요, 또. 근데 보수 쪽에서 보통 대개조를 얘기하나요? 아니요, 보통은 저. 진보 쪽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원외 정당과 무소속에서 얘기하죠. 아. 아니, 진보는 개조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저 어제 얘기했던 무슨 양심 정신교육 같은 거예요. 개조는 국가를 개조한다는 게 아니고 사람들 정신상태를 개조한다는 거잖아. 그렇겠죠? 아, 근데 상당히 그런 느낌이 많이 보여요. 이 새누리당 캠프의 분위기는. 예, 뭐 공약 실천 방안이나 뭐 공약에 그 공약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에 대한 그런 설명 같은 게 없거든요. 네. 예, 아주 읽기 쉽고 아주 깔끔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대책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보수 우파의 가치를 지켜내겠습니다. 장난 아닙니다, 진짜. 예. 오늘은 되게 짧고 간소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예. 정말 예. 그동안 뭐 저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지 않습니까? 대선 캠페인 하면서 예. 가서 하는 말이 구체적인 게 없어요. 예.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조원진 후보. 예. 할 예. 말이 없더라고요. 네. 예. 뭐 하나하나 분야별로 볼까요? 예. 네. 기호 6번 새누리당 조원진. 경제, 산업, 금융, 노동. 대기업. 시장 경제가 바로 서는 일자리 많은 나라. 그렇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분야별로 소분야 다 갈 것도 없는 게 그 기업 문화 관련돼서는 이런 놀라운 얘기를 하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서 모든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겠다. 어. 우리 이지우 후보. 상생이나 통합이죠. 아니죠. 대기업은 통합 안 합니다. 뭐하라고 그러죠? 그렇구나. 예. 하청을 주죠. 뭐 게다가 원청이 책임지지 않는 파견고용제를 막 부리면서. 그래도 경제정책에서 꼬순 이거 아닌가요? 긴급재정 경제명령권을 동안 강력한 노동개혁. 네, 전 어제까지만 해도 사실 그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거든요. 그게 왜 필요한지를 이해를 못했는데. 일단 긴급명령이라는 것은 금융실명제를 이렇게 했죠. 조정명령으로. 그 옛날 그 이제 오락실 많이 다니던 세대에게 점프와 킥버튼을 동시에 누르는 것 같은 그런 유혹이에요. 필살기죠. 아. 아무 때나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네네. 필살기를 누르면 군대가 와서 내 마음에 안 드는 걸 다 때리고 가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인가요? 긴급명령이라 그러면. 근데 그걸 경제권 또 뭐야 대체? 그러니까 계엄 비슷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맞아요. 예. 근데 이걸 발동해서 그러니까 전 이게 도대체 왜 필요한지 이해를 전혀 못했는데 어제 토론을 보고 드디어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뭡니까? 이걸 발동하면 3%의 강성노조를 제압하겠대요. 아, 그러기 위한 긴급 경제 재정 명령권이군요. 예, 예, 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그래서 노동... 그 노조를 없앤 그 빈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새로 노조가 생기잖아요. 아니죠. 노조가 아니라 예, 무노조로 직원만 네. 채우는 거겠죠. 아니 그거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거 농담할 수도 없네요. 노동자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노동자를 죽여서 다른 노동자를 그 자리에 끼우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요즘 나오는 그 저 또라이들 네컷 만화 이게 인터넷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현재로서는 국회 상호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의석이 한 석이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방금 계엄하고 똑같은 거여가지고 UMC가 그 오락실을 필살기 이야기했잖아요. 그 필살기를 쓰면은 피가 깎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노동자의 피라는 거죠. 그렇죠. 오. 그리고 또, 그, 본인의 피도 깎일 텐데, 의석이 300석이면은, 300권 깎아도 되는데, 의석이 한 석이에요. 결국 쓰기 되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야, 그런, 그, 의문제긴 하지 마세요. 왜요? 왜냐면은, 이게 이 정당이, 작은 정당, 그, 대통령이 된다. 아, 자유명상. 정리개편이 PD는, 일어납니다. 자유명상 PD는 어차피, 이제, 이게 내 거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그 명정권이 발동하고 그 국회까지 가는 동안 시간이 있잖아요. 네. 그 시간 동안 3%를 어떻게 하겠죠? 빡쳐가지고 다음날 바로 무심하게 소집할 것 같은데. 야당에서. 그때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은 어쨌든 대통령이 긴급 재정 명령, 네. 긴급 재정 경제 명령권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쉽게 말해 노동쟁이를 딜링하기 위해서 군대를 부르겠다는 소리입니다. 예. 솔직히 여러분. 예. 딱 그 뜻이고요. 이게 훌륭하지 않습니까? 헌법 76조에. 그러니까 긴급명령을 했을 때는 지체 없이 국회 보고해서 승인을 얻어야 해요. 네. 그러니까 그 지체를 좀 해야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반하는 재반법령 즉각 폐지해서 헌법 가치를 수호하시겠답니다. 네. 네. 헌법을 아닌 거 맞나요? 무슨 법이 있을까요? 그런 법이. 뭐, 대부분의 노동법. 그렇죠. 대부분의 노동법을 다 폐지해야죠. 아니, 헌법에 노동상권 보장을 하고 있는데.
헌법도 그러니까, 폐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힌트는 하나밖에 없어요. 헌법을 안 읽어본 겁니다. 개헌을 하면 됩니다. 아, 예. 네. 아, 그리고 예, 삼성 같은 경우에는 좌우파 모든 대통령 임기 중에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집단이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 구속으로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큰 위기가 올 것이랍니다. 아, 큰 위기가 올 것이다. 예, 예. 큰, 예, 앞으로 큰 위기가 올 거랍니다. 그건 남재준 후보하고도 좀 감이 비슷하네요. 우리가 지금 그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앞번호의 후보보다는 뒷번호의 후보들과 조원진 후보를 비교하고 있잖아요. 이 점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성이라 그런 것 같아요. 큰 위기가 올 거라는 게 공약이에요? 위기 컬링? 뭐 대기업에 대한 이분의 시각을 할 수 있죠. 그냥 거대 담론이죠. 예. 네. 전체적으로 예언이네요. 예. 예. 그러니까 다 해주는 집단이 없어졌으니까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다 해줬다는 건 우리 당과 청와대가 필요한 걸 다 해줬다는 뜻이군요. 예. 근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되게 민족주의적인 게 중소기업 다국적 기업의 무분별한 점포 확대를 소상공인에 대한 침탈 행위로 규정해 가지고서 그렇죠. 국내 진입을 제한한대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해외에 나가는 자본인들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본은 자본인데 해외 자본은 용납할 수 없어요. 또 삼성이 리쇼어링 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가만 있어봐. 그렇게 가장 나쁜 거 누구 있어요? 현대차 애리조나 공장 아니 인도 첸나이 공장 네. 다 들어와야 됩니다. 나빠요. 네,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진입장벽을 제거하고. 그러면 영원히 하청이죠? 네.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대요, 안 그래도. 그 대부분의 후보들은 네.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만들겠다고 공약을 해요. 네. 근데 이제 바로 대기업으로 점핑하는 경우도 되게 드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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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중소기업 중심. 예. 하하그룹은 대기업이 아니에요. 10명을 460만 명으로 만드잖아요, 거기는. 430. 어제 방송, 430만. 어제 방송 기억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예, 월마트 더하기 맥도날드라고요. 예, 어쨌든 이렇게 해서 중소기업 중심 정책을 추진해서 한국 경제의 제도약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답니다. 네. 가능한가요? 뭐, 어쨌든. 예. 취업, 직업의 질. 공무원 연금 개혁과 사학 연금 개혁을 통해 절약되는 490조 원 중 일부를 청년 일자리 창출에 투자하고. 가만 있어봐. 490조 원을 뽑는다고요? 공무원 연금 연금과 가지고? 사학 연금에서 사학 연금의 계정을 가지고. 예. 그게 좀 그쪽 돈을 다 뺀다는 얘기죠. 연금을 안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쌓여 있는 공단의 비용을 다. 그건 강도잖아요.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말 자체는 굉장히 다양하게 원? 예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490조 예, 원. 뭐 폐지도 개혁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490조 예. 원. 예. 자영업. 그 아까 말씀하신 다국적 기업의 무분별한 점포 확대를 소상공인에 대한 침탈 행위로 규정해서 진입 범위와 점포 규모 조정 등 국내 진입을 제한하고. 세무, 법무, 노무 등 경영 지식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에게 교육 기회를 확대하겠답니다. 이거는 뭐 좋죠. 예. 다만 그래서 뭐 만약에 공격을 받아요 헤지펀드에게. 예. 그래서 뭐 대주주가 바뀌어요 어떤 대기업에.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뭐 삼성이 그랬다 칩시다. 이씨 일가가 막 물러나게 됐다 칩시다. 그럼 그 다음부터 삼성 디지털 플라자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불법이에요? 아 그렇겠네요. 네. 일단은 뭐 점포 규모 조정이니까 네. 이제 디지털 플라자는 점파사 사이즈를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아. 직원은 순돌이 아빠만밖에 근무하지 못한다. 그 이게 그 자본의 국적을 따지기 시작하면은 정치가 되게 멍청해진달까요? 일단 한국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그게 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유, 저희는 박근혜 대통령만 석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네. 될 거면서 공약을 그렇게 많이 내고 그래. 네. 알지도 못하면서. 네. 네. 그리고 악법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김영란법이라고. 아, 네, 그렇죠. 예. 가만둘 수 없죠. 예. 절대 그냥 둘 수가 없거든요. 저희가 이걸 고쳐야 되는 이유는 저희 때문이 아니에요. 소상공인 때문이에요. 이 김영란법이 말이에요. 김영란법과 관련된 말들을 후보들이 이제 6번부터는 한 마디씩 다 하거든요. 공약집에도 조금씩 써 있어요. 길게는 안 써 있어요. 네. 많이 말하기 좀 부담스러운가 봐. 그래서 조금만 써놨는데 그 조금 쓴 거에서 어감들이 다 되게 미묘하게 다르고 조금만 써놨는데 입장이 딱 보인다 할까요? 네, 너무 싫어하는 사람, 조금 싫어하는 사람, 사실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티를 못 내겠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요. 조원진 후보의 경우에는 진짜 됐나 싫어한다.
특히 먹는 것에 좀 네. 음식물 우선 조항 삭제. 예. 기준을 아예 없앨 거고요, 저희는.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환타님 아시겠지만 요즘 찬추집이나 스시집에 보면은 금가루 하나씩 올려 주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게 이제 금가루의 무게가 이제 더 늘어날 수도 있는. 네, 그렇죠. 도금 참치. 스위스 골드. 조화나 화환에 대해서도 법을 아예 적용하지 않겠다고 하고요. 그리고 불법 사채업자와 일수업자 단속을 강화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출 수요를 제2금융권으로 유도하고 그러니까 사채업자 피해서 가는 곳이 제2금융권입니다. 그 배추 무야 배추야. 무자고. 나는 옛날 옛적의 세대라. 배추도사 무도사. 아, 그 무대리. 네, 무대리한테 간다. 러시 땡 캐시. 네. 그리고 골목 상권을 지켜야 되니까. 어떻게 한대요? 이거는 또? 스타벅스 따위가. 감히. 아, 스타벅스를 명시했어요? 예. 우와. 진짜? 예. 나 저기 생일이라고 기프티콘 받았는데 안 되는데? 예. 야, 골목 상권 지키겠다고 굳이 생각하는 이름이 스타벅스예요. 예, 예, 예. FTA 걸리지 않습니까? 이거 내 치십니다. 이거 어차피 신세계가 그냥 로열티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어쨌든 예, 이거는 이런... 심상정 후보와 일맥상통할 수도 있는 레치 조항 폐지. 이건 거의 레치 조항 폐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스타벅스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국적 기업이 이제 무분별하게 점포를 확장하지 못하게 보안 장치를 마련하고. 스타벅스는 보안장치? 별로 점포를 확장하지 않죠. 그리고 쥐덫을 놓나요? 스타벅스 직원들이 가다 밟게. 이제 다국적 기업이 국내 진입할 때 사전 영향 평가제를 도입하겠답니다. 이 기준에서 스타벅스가 아웃이 되나 봐요? 사전 영향 평가제. 예. 사전 영향 평가를 했는데 커피집이 뭐가 안 좋아야 결격 사유가 되는지는 좀 알기가 어렵습니다. 예. 커피를 너무 많이 수입한다. 오미자차를 팔아야 된다. 쌍화차 팔고. 그러니까. 크림의 지방 함유량이 너무 많다. 프라푸치노 이것들 이러면서 프라푸치노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한다면 이제 건강금 뭐 부담 평가금 뭐 이래가지고 또 세금 걷을 수 있고 설탕세가 있으니까 유럽에는 커피를 너무 태운다 이런 거요. 암 걸렸다. 강배전. 커피콩을 날걸로도 커피를 마실 수 있나요? 아니 못 마시죠. 차처럼 커피를 내려먹는 거지. 그렇게 하면 그건 된장 국물이죠. 국물. 아스 말아먹고 콩국수가 되는구나. 아니 커피콩은 생도 먹으면 왜 그러니까 이런 복지하는 걸 식품시키면 그래도 워낙 내용이 없어서 있어요. 이러지 진보정당 두 군데의 후보들의 내용을 보고 있으면 이 같은 얘기를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에다 해요. 네. 영향평가를 합니다. 여기서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미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를 하죠. 그래서 이걸 허가제로 바꾼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진보정당 둘 다 그래요. 네. 근데 이걸 조원진 후보 같은 보수 후보들은 외국 회사에다 해요. 근데 원래 외국 회사한테 되게 우호적이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그게 되게 희한한 포인트인 거죠. 한미 FTA 찬성했던 정당이잖아요. 이게 선거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들어줄 사람이 누구인가? 아, 그래서 스타벅스구나. 보수 정당은 한국 기업에 투자하려고 한국 기업 주식 사려고 객장에 앉아 있는 50대, 60대를 노리고 이런 말을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네. 50대들이랑 60대? 응, 60대. 네. 전 객장 분위기 어떤지 몰랐다가 예전에 다니던 회사의 건물의 아래층에 그 증권사 객장이 있었어요. 저는 양로원인 줄 알았어요. 화상 경마장과 증권사 그걸 구분을 알 수 없죠. 화상 경마장은 똑같잖아요. 말만 안 달리고 글자만 바뀌잖아. 맞아. 스타벅스 유형의 하여튼 기업이 아니어야 좀 살아남기 편하실 모양이에요. 아예 대놓고 스타벅스를 지명했기 때문에. 스타벅스 유형이 뭘까? 카페베네랑 뭐가 다르지 그럼? 하여간에. 국내 자본? 네. 영세 중소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0.5%로 내리고 영세 중소 가맹점 기준을 연 매출 5억 원으로 상향하겠답니다. 이거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질렀거든요. 0.5%로 내린다고요? 예, 예, 예. 이게 전에 0.5%를 내렸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이번 대선 데이터 센터의 중요한 이의가 이겁니다. 누가 당선이 한 명 될 거 아니에요. 네. 이때 저희가 했던 이야기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5년 내에 하나 좀 보자는 거예요. 이거 매니페스토 안 들여오니까 0.5%가 무슨 소리입니까? 카드 회사, 금융회사한테 구새누리당이 돈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만약에 구새누리당이 그대로 나와가지고 조원준 후보가 대통령이 됐는데 이런 공약을 냈죠. 대통령 후보가 됐는데 예. 닌자 보냅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0.5%? 참고로 정의당도 1%거든요. 기호 6번 새누리당 조원진 문화인권. 가족의 변화. 부양의무자 제도를 폐지할 겁니다. 부양의무자도 폐지는 다 있더라고요. 예, 다 있어요. 네, 이번에 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조원진 후보의 공약을 어떻게 봐주면 좋을 것 같냐면 조원진 후보의 공약을 우측의 디폴트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까지 내밀었으면 좌고 우고 다 택한 거라는 거예요. 부양의무자 폐지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이 디폴트 값이다. 이번 그냥, 대선에서는. 그냥 박근혜 석방 이외에 모든 공약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네. 이거 이 뭐 전형적인 모르고 받았다 공약이 아닌가. 아니 뭐 신용카드 수수료도 0.5%가 디폴트입니다 이제. 네. 성소수자. 동성애를 금지합니다. 저희는. 네. 그리고 그 윤리 도덕. 윤리 도덕 교육을 강화할 겁니다. 예. 기호 6번 새누리당 조원진. 교육, 보육, 복지, 의료. 교육감 및 교육위원 직선제를 폐지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네. 오른쪽 후보들 거의 다 얘기하고 있죠. 예. 영유아 보육. 시설은 공공에서 운영은 민간이 합니다. 이 형태의 보육시설을 도입해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을 확대하겠습니다. 뭔 소린지 아시겠습니까? 투자를 안 해도 돈을 네. 빨 수 있다. 지어주고 네. 빠진다. 예. 네. 네. 운영은 민간이 아니고 전문 경영인. 세상에. 예. 그러면 이거는 보육 사업이 아니라 국가 입장에서는 토건이에요. 예. 그렇죠. 그렇죠. 일석이조네요. 예. 임대죠, 임대. 예. 임대 사업. 임대 사업이 되는 거죠. 이경희 후보와의 단일화를 촉구합니다. 이건 국가가 행하는 뉴스테이잖아요, 이거. 예. 그럼 다 저 민족통일 보육원 하면 되겠네. 보육원이래. 어린이집이지. 민족통일이라고 붙이니까 보육원을 쓰게 되네. 중소기업 공동직장 보육시설 건립을 대폭 지원합니다. 이것도 운영은 민간이 하겠죠. 아, 네. 예. 토건. 예. 그리고 크게 짓는 거 아니야 예. 막. 예. 그 예. 외에도 청소년 교육 관련된 대입 관련된 공약들은 놀라운 곳이 많습니다. 예. 청소년 교육 대입. 국정교과서 교과서 사용 의무화. 두둥. 예. 네. 애국적 미래세대 육성. 원하시면 이쪽을 찍으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류의 본심이 나오는 걸 제외하죠? 그러면 또 진보 디폴트가 나옵니다. 다시. 대입 전형 단순화. 구역별 거점 교육시설 확대. 예, 진보의 흔한 것들을 또 갖다 썼습니다. 네. 대입 수시 전형 폐지. 그리고 전형 방식을 단순화해서 사교육비를 대폭 절감하겠답니다. 네. 이것은 진보 후보들에게도 많이 보입니다. 심지어 특목고랑 외교정원도 대폭 축소한대요. 예. 네. 이것도 완전히 예. 진보바닥. 예. 일반고위 수준을 형상할 거고요. 맞습니다. 예. 학원비를 상한제를 적용할 겁니다. 최대가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학원 만족도 성취도 평가 시스템을 도입할 겁니다. 특히나 대선에서만 보실 수 있는 공약들 중에 하나입니다. 일정한 이 시장에 적용되는 가격대를 국가가 휘어잡겠다라는 공약. 이것들은 어떤 경우에는 시장 침해 같고 어떤 경우에는 필요한데 잘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학생들이 선호하는 5대 종목. 뭔데요? 그게 축구, 농구, 야구, 배드민턴, 탁구. 롤 네. 어디 갔어, 롤? 이걸 선호합니까? 제가 잘 모르겠는데. 탁구는 나도 싫어했어요. 탁구는 95학번 형들이나 좋아했지. 탁구는 저기 군대에 가야 처음 만나는 문물이잖아요. 장기랑 탁구는. 군문물이죠. 그렇죠, 그렇죠. 군사문화죠. 저도 살면서 탁구 3번 쳐봤는데 군대에서 쳐봤어요. 아. 장기랑 탁구는 군대에서 배우는 거죠. 80년대 초반에는 사회체육센터 안에 탁구장이 있었고 되게 인기 있었어요. 이게 그거잖아요. 그날의 경제 수준에 따라가지고 국민 스포츠를 키워야 되는데 가장 가난한 상태에서 탁구를 하고 그러니까 좀 더 넓어진 테니스 그래서 볼링 마지막에 골프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중국같이 큰 사이즈의 국가에서 모두가 스포츠 즐기려면은 테이블 하나로 두 명이 즐길 수 있으니까 탁구만큼 효율적인 데가 어딨어요. 그쵸. 지금 탁구 엄청 치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그래서 탁구를 잘하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 후진국 스포츠거든요, 탁구는. 아, 그래요? 네. 오. 네. 그리고 탁구 동호인들 죄송합니다. 근데 뭐, 네. 근데 딴 나라 털 그래요. 네. 네. 그런 걸로 따지면 땅 좁은 선진국 스포츠로는 롤이 있어요.
땅 좁은, 네. 요즘은 더, 예. 아, 근데, 그것은, 탁구 네. 그, 탁구장 가면 바글바글하긴 해요. 탁구 얘기하지 마. 왜요? 아니, 조원준 후보가 되게 자기가 맞는 얘기 한 줄 알아. 그러니까 이 탁구가 TK라서 그런가? 발견이다, 이거. 제빵왕 같은 소리오군요. 내가 마지막으로 친 탁구는 닌텐도 위구나. 그니까요. 아, 저도 그럴 것 같은데요? 야, 5대 스포츠라는 단어 참 해먹었습니다. 네, 5대 스포츠고 이게 학생들이 선호하는이라는 말이 앞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의 학창시절. 네. 그니까 몇 네. 학번, 몇 학번이냐가 궁금합니다. 뭐, 59년생이시니까 아마 뭐 7, 8이나 7, 9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1인 2종목 이상 학교 스포츠 클럽 등록 유도. 클럽? 네, 뭐 그런 것도 그러니까 있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아마 그 다섯 가지 종목 중에 두 가지를 고르라는 것 같아요. 세상에 과목 수강도 아니고 클럽에 들래요? 예. 네. 예.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지역별 상시 리그와 전국 대회를 운영할 건데. 그 온 나라 학생들이 탁구하다 죽겠는데요? 아니 배드민턴도 있고 야구도 있고 농구도 있고 축구도 있는데 왜 탁구만 가지고 그러세요? 아 죄송합니다. 시간이 있으면 더 길게 얘기했을 거예요. 야구하다 죽고요. 청소년들을 그렇게 이제 막 힘을 빠지게 해놔야 네. 동성애가 효율적으로 금지되고 이렇게 생각 이분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분명히. 전 이렇게 생각해서 왜냐하면 추측이라고 말씀하세요. 추측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예. 네. 이거를 저 고등학교 때 시킨다면 저는 100% 배드민턴하고 탁구를 할 거예요. 거봐 선택지를 그거밖에 안 주면 선택지 바깥에 생각하지 못해. 네. 아, 물론 똑똑한 친구들도 많지만 어쩔 수 없잖아. 이 둘이 제일 좁은 데에서 간편하게 하고 집에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 야구를 할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럼요. 우리나라에는 야구를 어서 해요. 해봐야 발라부지. 그리고 이 축구, 농구, 야구, 배드민턴, 탁구 상시리그와 전국대회를 운영하잖아요. 네. 야구 리그 운영비가 4개보다 많을걸요? 그렇죠. 그러면은 당연합니다. 거의 갑자원이 되는 거죠. 네. 진짜로. 아, 뭐 H2 노래 막 틀어주고 그러면 좋겠다. 아. 농구 정도 괜찮지 않아요? 공간 면에서?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고민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게 민주주의의 축제죠. 이런 게 고민된다. 그럼 다른 후보의 공보를 보세요. 이게 보통 이제 지자체장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좋아하는 종목에 계속 돈을 투자하는 경우가 있다는 건 알거든요. 아, 그거 좋고요. 네, 네. 좋고. 네, 뭐, 네, 골프 좋아하면 골프 하는데 돈 밀고, 당구 좋아하면 당구 하는데다가 계속 돈 넣고. 그렇죠. 주로 골프를 네. 좋아하죠, 근데 자치장들은.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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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이 거기에서 박탈감을 느끼고 좀 소외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되게 서민적이잖아요. 전인 정권에는 승마였는데. 그렇죠. 탁구로 데려왔으면 얼마나 이게 서민적이에요. 그렇죠. 네. 말이 30억인데. 예, 네, 그리고 학생 뮤지컬, 학교 연극회, 학교 오케스트라를 지원하겠다. 아, 이거 그거라니까. 진짜 연관이 있다니까. 그것 때문에. 애들을 지쳐 죽일 생각이네요. 아, 이거 힘든데. 쉽지 않을 텐데. 교양으로서는 괜찮긴 한데, 한국 교육 구조에서 불가능한 거죠, 이게. 오전에 탁구하고요, 오후에 뮤지컬 해야 돼요. 연극을 해도 되고, 아니 뭐 오케스트라는 좀 얌전하지 않나? 이게 공교육을 대안학교로 만드는 것 같은데요? 아니 아무리 교과서 공부에 너무 애들이 찌들었다고 하지만 교과서를 1년에 하루도 안 보게 해서야 쓰겠습니까? 그렇죠. 하루 이틀에 네. 배울 수 있는 걸 가르쳐야지 이거? 그렇죠. 네. 이거는 하루 이틀 해가지고 되는 건 절대 아니죠. 약간 느낌이 우리나라 개화기 때 YMCA나 YWCA가 했던 역할들? 아, 그러네요. 네, 그죠. 네, 그죠. 1858년생이나 할 생각을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 이런 거 읽으면서 우리. 이승만 마인드죠, 진짜. 그 생각하잖아요. 아니, 하면야 좋은데. 그리고 학교 폭력, 은폐, 축소에 대한 징계와 처벌을 강화하고 인성, 도덕,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아, 알았어요. 네. 노인복지. 노인 지하철 무료 이용 손실 국고 보전 그리고 산업화의 역군이 존경받고 당당하게 노후를 누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그렇답니다. 예.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기초 노령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예. 예. 아, 그 저 노인복지 하나에 관련된 게 더 있죠. 20억 이하 재산 상속의 증여세를 완전히 폐지합니다. 예. 이게 그 공약 카테고리잖아요. 당당하게 노후를 누리는 나라. 노후를 누리는 나라. 그죠. 카테고리잖아요. 그리고 그간 새누리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스탠스를 보건데 이게 이들이 생각하는 서민 정책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예. 아무리 그래도 우리한테 이 세금이 뭐냐라고 생각할 사람들. 예. 저는 재산이 20억밖에 없는데 그거 어떻게 거기서 세금을 내. 이런 태도를 위하여. 예.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노인 지하철 무료 이용으로 말이 많으니까 노인 지하철 무료 이용 손실 국고 보전. 네. 이라는 공약이 또 있죠. 네. 그렇습니다. 노인 공약이 제일 줄이 많아요. 몇 줄 안 되는 와중에. 네, 진짜로 노인 공약은 탄탄해요. 네.
기호 6번 새누리당 조원진. 외교 국방 안보. 강력한 자강 대한민국으로 안보 확립하겠습니다. 자강 나왔습니다. 자강은 안철수 후보가 네, 예. 자강. 예. 이 자강이란 예. 단어 되게 문제시 되는 단어입니다. 이건 대전에서. 예. 그러니까 저로 단위로 합시다. 네. 국민 안보 불안 해소가 이렇게 하면 된다네요. 뭐 우왕청 지원을 주나요? 그러니까 해소 혹은 수면 유도제 같은 거. 그리고 한미동맹, 주한미군, 한미연합사 체계를 확고하게 유지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자강은 스스로 강해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힘으로. 그러니까 예. 자주국방 개념이잖아요. 이게. 예, 예. 근데 그래놓고서 한미동맹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더한 거 있어요.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도 동반자 관계를 유지할 겁니다. 그럼 그렇죠. 자강은 어느 수준입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따지면은 결국 그거예요. 그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했던 동북아 균형자론. 근데 그러면은 지금까지 나와 있던 그 조원진 후보의 그 공약들을 쭉 정리해 보죠. 그 한국군이 단독으로 움직일 때는 큰 파업이 있을 때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자강이죠. 네. 원래 근데 그 종특 아닌가요? 우리가 그 우리 국민에게 엄하고 외세가 들어오면 연락 깨지는 거는. 네. 그 전통적인 우파 그 정치 한국의 우파 정치 세력의 걸 지킨다는 데서는 예. 예, 국방 예산은 50조 원으로 증액을 합니다. 50조요? 예. 지금 20% 올리는 거예요. 현재가 네. 40조 8,732억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근데 총액을 따졌을 때는 GDP 대비 3%에 거의 맞춰져 있긴 해요. 그러니까 그 이상을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네. 강력한 첨단 정보 과학군을 양성하겠습니다. 이건 뭐 붙이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또 군인 취업 안 시키겠다는 소리죠. 네. 지금 그 K2 신형 그 보병식 소총도 지금 터져가지고 문제라는 나라에서. 아, 그래요? 네. 진짜 군대 일찍 갔다 나와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소총이 터지면 어떡해? 신형총이 자꾸 터진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수류탄 같은 거. 그러면 거는 사육하고 있을 때 터진다는 얘기예요? 심각한 그게 대부분 있어가지고 보건 못하고 있어요, 지금. 수류탄 같은 건 20초 내에 내 손을 떠나니까 괜찮은데, 총은 늘 내 머리 곁에 있잖아. 뭐야. 아니, 총이 터진데 수류탄이 20초 후에 터질 거란 보장이 어딨어요? 핀 뽑기 전에 터질 수도 있죠. 20초하고 16개월은 달라요, 랜덤이. 예. 러시안 룰렛이란 시간의 수렴이에요, 위험이. 그 방산비리 관련돼가지고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잖아요. 네. 재직소총도 문제가 있다는 게. 아무튼 뭐 돈을 많이 드리면 뭐 총이라도 좋은 걸로 해주겠죠. 예. 방산비리를 척결해서 군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아니, 좀 자세한 거 없어요? 아, 듣다 듣다 화나네, 진짜. 탁구 얘기에 너무 지치고요. 좀 자세한 얘기 없습니까? 저 네? 쳐주려고 애를 썼는데 아무데도 없어서. 그거 있잖아요. 저 외교국방 안보에 속하나? 사이버 테러 방지법 통과. 예, 있습니다. 사이버 네. 위협 대비 범정부 기구 설치 및 사이버 테러 방지법 통과가 있습니다. 네, 태방법을 확대시킬 것 같아요. 예. 지난번에도 전부 다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방산비리 처벌을 대폭 강화해서 사전 차단을 하고 재발을 방지하겠답니다. 아, 네. 네. 어. 네, 네, 네. 예. 사드 배치에서는 이제 북핵을 막지 못한 우리가 죄값으로 치르는 최소한의 방위책이다라고 했습니다. 어머. 죄값? 예, 죄값이래요. 목사님들 하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 쓸모 없다는 건 알고 있네요. 예. 그래서 안보를 지키기 위해 똘똘 뭉쳐야 한다고 했답니다. 예. 어디에? 똘똘 뭉쳐야 돼. 똘똘 뭉쳐야 돼. 아따 옛날. 그러니까 탁구 쳐야 돼. 예. 진짜 옛날도 해야 된다면서요? 옛날식입니다. 그건 오후에. 대북 관계는 상호주의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북핵 대응은 미국의 해구선 확실한 보증. 자강안보하신대요, 이분. 예, 그리고 문제 발생하면 핵무장을 추진합니다. 우리가 핵무장합니다. 아, 전술핵 재배치가 왜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 게 요즘 미사일 날리면 되는 시대에서 굳이 핵을 한반도에 가지고 와야 되나요? 표가 필요한 거죠. 그게 이제 우와 핵. 그러니까. 우와 미국. 네. 그때 전술핵 들어오면 이제 당연히 진해 같은 경우 당연히 반대할 텐데. 네. 물론 이제 미군 기지니까 어디다 발치된지 밝히진 않아도 되긴 하지만은. 그럼 군산 진해밖에 없잖아요, 사실 한국에서. 네. 오산까지 올라오진 않을 테고. 네. 그러면 그냥 얘기해 보는 거죠. 전술핵 재배치가 될 리가 있나요? 네, 맞아요. 미국도 반대하는데요. 될 리가 있나요가 가장 정치적인 그 저 해석인 게 장기적인 해석인 게 그게 되면 이제 저 당은 영원히 경북 밖을 못 빠져나옵니다. 영원히 못 빠져나옵니다, 이제. 예, 그리고 저희는 5.18 유공자 전수조사를 할 겁니다. 왜요? 예. 건강하시나?
그 유가족이 유가족 후손이 혜택 받을까봐. 예. 혜택을 받아서는 안 되거든요. 네. 가산점 진상 규명을 할 거고 네. 청년 불평등 구조를 철폐하기 위해서 가산점을 폐지하겠습니다. 이 공약이 몇 개 있죠. 그런데 예. 재밌게 이 공약 나오기 전에 이 삐라가 많이 돌았죠. 그게 예, 가짜뉴스로 많이 돌았어요. 네. 카카오톡 같은데. 돌은 제가 저번 방송 때도 화장실에 붙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트위터에 검색해보면 전국에. 그러니까, 지하철 남자 화장실에는 원래 뭐, 게이 파트너 찾습니다. 뭐, 이런 것만 붙어 있어요. 신장 삽니다. 신장 얼마. 아니, 심지어 그것도. 가짜 비아그라 얼마. 그것도 아니고 되게 크게 그런 거 붙어 있는데 붙어 있다니까. 심지어 가짜 비아라 그것도 똥칸에만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앉는 변기. 네, 좌변기 칸에도 붙어 있잖아요. 네. 이거는 그, 시포인트 눈앞에 붙어 있어요. 그, 서 있는 변기 칸에는 원래 좋은 생각 같은 거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막 그 5.18 유공자 가족들을 음해하는 삐라가 붙어 있다고. 그게 네. 박사모 회원으로서 이제 제가 또 이제 눈팅한 네. 바를 얘기하자면은 네. 그러니까 박사모 내부 홈페이지에서 그 얘기가 처음 돌아왔을 때 예. 할아버지들끼리 막 그랬어요. 이게 정말 효과있다 5.18이. 우리 며느리도 빡치더라 이러면서 아. 그럼 우리가 퍼뜨리자 막 이런 분위기가 나면서 네. 2, 3일 안에 이게 퍼졌어요. 네. 시점으로 보면은 네, 네. 그러니까 나보다 많이 복지를 받는 사람이라는 레토릭이 되게 이간질에 좋다는 걸 알긴 알아요. 그래서 노인들이 보기에 그나마 젊은 애들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네. 공무원하고 나빠서 나눠주잖아요. 아, 왜냐면 자기는 공무원 시험을 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가산점 문제가 있으니까. 네. 근데 네. 이게 진짜 신기하게 전국적으로 되게 빠르게 갑자기 확산이 됐어요. 예. 네. 먹고 살기 힘드니까 다들. 뭐 좀 예민하긴 하죠. 나름 네. 최종 병기라고 생각한 것 같긴 해요. 아무튼 조원진 후보의 이 공약은 뭔가 노하우가 배경에 깔려 있다. 네. 보훈. 현역 예비역 군인 가족의 노고에 실질적 개선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 실질적 개선이 뭔지는 이론적으로도 모릅니다. 예비역한테 개선이 뭐가 중요해요? 안 부르면 되지. 그게 개선이지. 그게 개선이죠. 기호 6번 새누리당 조원진 정치 공무 저희는 당연히 대통령 탄핵 주동자를 심판할 겁니다. 누구죠? 이대생인가요? 왜냐하면 대통령을 탄핵하고 싶으면 대통령을 찾는 일은 어렵지 않거든요. 대통령 탄핵 주동자를 찾는 일은 너무 어렵습니다. 사장님도 조심하셔야지. 탄핵 방송 했잖아요. 그 집회 시위가 관련된 아니, 두 편의 특집 방송. 그러니까 무슨 뭐 그 1kg 들어있는 그 아몬드 포대에서 아몬드 하나를 골라내야 되는 거예요. 정확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게 맞을 리도 없거든. 그 비슷한 경우에서 이제 밀 한 알이 땅에 떨어진 미나를 이제 그 건져낸다는 비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포크레인으로 싹 떠서 버리면 시간이 많이 절약된다고. 피해. 예. 숙청이군요. 그렇죠. 사이오닉 스톰이요. 네, 그렇죠. 탄핵 주동자를 심판하고 당연히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있어야죠. 대통령 명예 회복을 하고 즉각 석방하겠습니다. 그래도 대통령직으로 복귀시키는 얘기는 안 해서 다행이에요. 그러네. 저는 그게 신기했어요. 그래도 네. 자기가 계속 대통령으로 있을 건가 보네 싶어서. 예, 예. 풀어는 주지만, 예. 아, 그거 중요하구나. 그렇죠. 예, 예. 여긴 내 자리다. 예, 아. 예. 풀어는 줄게. 다만 내 자리는 내 자리다. 사기, 횡령 등 파렴치 경제 범죄, 형량 대폭 강화 및 흉악범 사형 집행 갑니다. 네. 근데 사기, 횡령과 같은 경제 범죄에는 뇌물죄가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불법 평파 보도 언론에 대한 제허가 불허 및 강력체제인데. 네, 그것도 네. 있죠. 탄핵 관련돼서는 조중동과 한경호가 한 팀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조중동과 한경호를 같이 욕하는 뭐 다른 세력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네. 신문사 6개와 종편 3개가 날아갑니다. 네. MBC만 남겨두고. My best channel. 정치 사법부 개혁. 그리고 인사 기능을 통폐합한 대통령 직속 국가 인재원을 신설할 거고 원장 임기는 보장을 합니다. 10년입니다. 대통령보다 길어요? 예. 근데 이번에 공약 중에 네. 특정 이제 대통령 직속 기관을 만든 다음에 어떤 후보는 교육 관련된 또 직속 기구인데 10년짜리 임기 공약을 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 그러니까 네. 그런 경우 많죠.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네네네. 이제 뭐 2027년까지 뭘 하겠습니다. 이런 공약 네네네. 많죠. 네. 예, 그리고 부총리 중심제를 도입해서 총리 뭐 하고요?
놀아야죠. 경제, 산업, 사회, 과학 부총리가 장관을 지휘하는 국정 시스템을 추진합니다. 아, 장관 위에 한 예. 계급을 더 만들겠다? 예, 예.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해서 수도권 집중화 해소 및 지역 활성화. 근데요, 예. 그 여의도에 차 막히는 건 국회 때문은 아닌데. 앞서 말씀해 주신 인사기능 통폐합한 대통령 직속 국가인재원 신설하고 예. 이 부총리 중심제 도입 공약은 예. 4월 3일에 예. 이금면 전 인사혁신처장의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예. 거기에 정확히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캠프에 들어갔는지는 제가 검색을 여러 방면으로 해봤는데 확인하진 못했고요. 캠프에 안 들어갔으면 그 양반이 지금 황당해하고 있겠죠? 그럴 수도 아니, 있고요. 섀도우 캐비넷이네요. 그렇죠. 자기 인사처. 그렇죠. 비선실세. 국가인재원 원장. 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면은 이제 TV에서 보고 있다가 어, 저 내 노래인데? 상황. 네. 그렇죠. 아, 표절이냐. 내정자냐. 그렇죠. 어머. 예, 이 두 분이 그 공무원 연금법 때문에 친분이 있긴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옛날 아. 기사는 나오더라고요. 아, 네. 최소한 조언을 받았을 수도 있고. 네. 그게 아니면 최대 섀도우 캐비넷이다. 네. 저희는 지방 분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권력 거짓말 하지 마세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이재우 후보보다 좋아할 수 있나요? 다 봤어요, 나는. 기호 6번 새누리당 조원진 지역. 권력 분산이 제대로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아이고, 별의별 거 시콜콜한 거 다 만들면서 지역마다. 지방 분권을 할 거고요. 광역시 기초위원회는 폐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광역의원 정수를 늘린다. 네, 광역의원 정수는 두 배로 확대를 하지만 어쨌든 예 그리고 지방 자치단체 인사권 독립 추진으로 지방 분권 조기 달성. 근데 받을 사람이 없죠. 국세대 지방세 비율을 3단계로 8대 2에서 6대 4로 조정을 해서 예 지방 재정을 확충할 거고요. 이게 참 묘합니다. 홈페이지에 공약을 누르면 처음에 공약 페이지, 메인 공약 페이지 누르자마자 성의 없게 쓰리 공보물 PDF 본이 딱 두 페이지 나와요. 바로 밑으로 내려가면 사실상 처음 나오는 그림이 지역 공약이에요. 전국 공약보다 지역 공약이 먼저 나와요. 예. 그리고 그 지역 공약의 첫 페이지는 당연히 대구예요. 대구 예, 대구도 뭐, 있죠. 네, 미래 환경 도시센터 건립, 신공항 건설, 고속철도 지하화. 이 전형적인 시장 도지사급의 예. 공약이 나오고 그 밑에는 경북 뭐 신라 완경 보건사 뭐 그 다음은 세종 공주 부여 충청 이거 뭐 지선되면 충청권 후보들이 허구한 날 떠드는 뭐 백제 드립치는 거 있잖아요. 백제 뭘 살리고 어쩌고 어쩌고. 예예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 충남북 대전 경남 지역 공약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지역 공약이 끝나요. 예. 어떤 지역이 좀 의도적으로 빠졌다는 느낌을 지우기가 좀 힘들죠. 근데 의도적으로 뺐다고 하기엔 너무 많은 지역이 빠졌지 않습니까? 저도 그거 보고 되게 못 믿었거든요. 내가 지금 뭘 못 찾고 있나? 경상도 충청도만 있어요. 네. 아니 뭐, 네, 뭐 서울은 뭐 다 뺀다는데 지금. 이제 뭐 조원진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총선 전에 한 20일짜리 선거 운동 한번 더 한 거죠. 3년 전에. 네. 그렇다고 봐야죠. 기호 6번 새누리당 조원진. 기타 특별한 공약. 토론에서 말씀하신 걸 좀 얘기하자면 네. 일주일만 있는 그대로 이 방송을 했으면 좋겠답니다. 그렇습니다. 예, 편파 방송을 하지 말세요. 그랬으면 예. 탄핵이 안 됐을 거라고. 예, 종편 예. 등은 예, 본인도 방송. 그러면은 네. 39%의 지지를 얻어가지고서 네. 당선될 거래요. 그러니까 예, 경제적인 예, 경제적인 약자를 배려할 만한 사다리를 만들 필요가 있고. 유승민 후보와 홍준표 후보 지금 두 후보 합쳐서 10%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이 둘은 이미 보수 우파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10%가 안 나오는 겁니다. 자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로 단일화를 하면 예, 1번 후보를 누를 수 있습니다. 37%가 됩니다. 저희 후보한테 배신자들이 배신자를 배신하고 있다. 고 말씀하시고 어, 어려워. 저 사람들은 어렵게 말하는데 소질이 있다니까. 삼국지를 100번 읽었으면 배신을 할 리가 없다. 네. 저 100번 넘게 읽은 것 같네요. 삼국지를 100번 읽었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은 삼국지를 101번 읽는 정도지. 배신은 뭐 딱히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광륜과 채모 뭐 이런 것 좀 알려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촛불 시위에 대해서 평을 하셨는데 그 촛불 시위를 하신 분들은 전부 김일성 추종 세력이라고 합니다. 좀 많죠? 한 200만 되니까. 그렇죠. 예. 네. 죄송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여기까지인가요? 예.
아, 신성당 능력에 대한 그 공약은 하나도 없습니다.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아, 네. IT 공약 없고요. 좀 없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네, 환경, 네. 먹거리, 미세먼지, 발전시설, 4대강 해법도 당연히 하나도 없습니다. 네. XSFM입니다. 콕 집어 콕. 식구가 많아도 나 혼자 살아도 김치는 콕 집어 콕. 시원한 백김치, 감칠맛의 갓김치, 아삭한 총각김치. 무게도 포장도 원하는 만큼 다양해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낯설은 만큼의 기대감. 이탈리아에서 온 케이크 라 파스티체리아. 마에스트로 파스티체레 라 파스티체리아. 블루투스 헤드폰 몬스터 소니 자브라 와이어리스 join the freedom XS Mall NBR1ABT Adidas over ear Bluetooth sports couch wireless clarity HDBT headphone Bluetooth Sony Monster Zalbron meet the headphone join the freedom XS Mall 잊지 마세요. 두피 역시 피부란 사실. Big Green XS Mall에서 만나는 빅그린 헤어케어 시스템. 이 사람이 그 박근혜 대통령의 복권을 꿈꾼다고 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중앙 정치 경력이 이렇게 긴 집권 여당에서도 알토란 같은 자리를 두루 지냈던 사람이 만들어 놓은 대선 캠프가 겨우 이 정도밖에 못 한다는 거는 우리에게 되게 좋은 수업입니다. 중요한 건 그 바닥이 돈이 된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 몰려드는 것 자체를 보면은. 네. 이게 장기적으로 뭐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간에. 네. 앞으로 구구시장 자체가 돈이 될 거라는 믿음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대한 미디어들이 누리는 정도의 위치들을 상정하고서 이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충성도가 높은 집단이 그렇게 많이 없었죠? 네, 그렇죠. 네, 그 종교 쪽 빼고는 종교 쪽이나 뭐 이제 과거의 특정 파케 지지자시는 네. 일부 분들 이후에 처음이죠 지금. 그 팟캐스트 시장이 흥할 수 있었던 것도 그 좀 더 나이 많은 세대의 모바일 기기 보급률이 높아졌기 때문이거든요. 이해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 않고 10대들의 전유물이었으면 이런 정치 프로그램들 팟캐스트에 못 들어왔죠. 40대쯤에 들었으니까 가능한 거지. 그 우리도 섀도우 채널 하나 만들까요? 이 시장 이거 꽤 좋은 시장 같은데. 아 저거. 응. 그것은 알기 싫다 섀도우 버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그것을 알아볼까? 햇빛을 옆으로 비춰보면 곰이 춤을 추는 그렇지 홀로그램 형태로 그렇죠 네. XSAM 어때요? 그래서 그 여기는 FM 거기는 AM 저기 그리고 좋다 그럴싸 그러니까 저 태극기 집회 가시는 분들 네. 보면은 그 신의 한수 배지 많이 달고 계시더라고요. 아 맞아요. 네. 거의 똑같이 지금 상품 나와요. 다이소가 짱이더라고요. 곧 후드티 나올지도 몰라요. 요즘에 태극기를 팔아서 아, 얘네는 걔네는 옛날엔 촛불 팔고 촛불 팔더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다이소 주식 사시려면 늦었습니다. 피크가 지났습니다. 네. 아, 아직 안 늦었습니다. 그런가요? 예, 여기 보면은 네. 지금 예, 공보물을 보고 있는데 부정한 돈 한 푼 받지 않은 대통령을 구속한 것은 불법이며 인권 유린이기 때문에 불의가 법이 되면 투쟁은 국민의 의무래요. 네. 투쟁을 하려면 또 필요하잖아요. 신의 한 수가. 예. 그 뭐, 아직 투쟁을 해야죠. 네. 예. 오늘 남는 것은 이겁니다. 저런 정치인들 유능한 것 같아도 따로 뛰어넘으면 별 볼 일 없다. 그리고 시장이 되는 쪽으로 움직인다. 또한 다이소의 주식은 한번 알아볼 만하다. 예. 현재 블루칩 같다. 예. XSAM. 내일 이 시간부터 본방이다 생각해 주시고 들어주십시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듣느라 수고 많. 저희들도 이제 마지막 휴식 쳐다 싶습니다. 대통령 선거 데이터 센트럴 세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여섯 명의 노동자 물러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 기획 제19대 대통령 선거 데이터 센트럴. 내일 이 시간에는 기호 5번 정의당 심상정 후보에 대한 데이터로 찾아뵙겠습니다. XSFM입니다. I D W K